가이드를 그리고 스케치를 하고 클리핑을 적용해서 채색을 합니다. 끝이에요. 참 쉽죠? 안녕하세요, 태바트입니다. 지난번에 업로드했던 안드로이드의 새로운 드로잉 어플리케이션 크리타 리뷰 영상에 이어서 오늘 영상은 크리타를 사용하기 위한 초기 설정과 각 기능의 사용법을 정리한 튜토리얼 영상입니다. 아직 크리타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얼마 전 업로드한 크리타 리뷰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크리타가 정식 출시가 되면 또 많은 부분이 조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세부적인 부분보다 전체적으로 크리타의 개념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먼저 크리타 UI를 한번 살펴볼까요? 처음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제일 상단에 메뉴 바가 보이고 그 아래로 도구바, 왼편에 도구 모음, 오른쪽에는 도구 상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작 메뉴에서 파일을 생성하거나 불러올 수가 있죠. 그럼 키보드에 Ctrl N이나 New 파일을 클릭해서 캔버스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캔버스 생성 창이 열리는데 사용자 정의, 클럽보드에서 생성과 애니메이션, 만화, 디자인, DSLR, 텍스처, 템플릿이 보입니다. 각 용도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직 완전히 구현되지 않은 템플릿도 있고 하니 바로 사용자 정의 모드로 들어갈게요. 이미지 사이즈에 A4와 같은 정식 규격이 지정되어 있는 선택지가 있고 각 선택지는 해상도를 300ppi 또는 600ppi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ppi가 높을수록 픽셀 집적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해상도가 훨씬 좋은 것을 의미하죠. 또 그만큼 사양을 많이 요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임의로 갤럭시 탭 S6의 공식 해상도인 2560, 1600과 300ppi로 설정해서 생성하겠습니다. 또 제가 주로 사용하는 캔버스 사이즈의 이름을 설정하고 여기 세이브 버튼을 누르면 다음부터는 여기서 간편하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캔버스가 생성이 됐는데요. 크리타는 문서를 여러 개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또세 문서를 클릭해서 한 개의 캔버스를 추가로 생성하면 이렇게 창이 2개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림을 그리기에는 생각보다 화면이 작은 편이기 때문에 최대한 넓게 써야 하니까 일단 위에 메뉴바를 없애볼게요. 왼쪽 하단에 이 풀스크린 버튼을 클릭하면 메뉴바는 감춰집니다. 한결 낫네요. 이 버튼을 다시 한번 클릭하면 메뉴바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상단의 도구바에는 문서 생성, 불러오기, 저장, 실행 취소, 되돌리기, 그라데이션, 텍스처 패턴, 색 선택, 브러쉬 설정, 브러쉬 선택, 레이어 혼합 모드, 지우개 모드, 투명도 잠금 기능, 불투명도와 브러쉬 크기, 그리고 이 옵션을 기본값으로 바꿔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버튼은 수평 수직 거울 도구인데 그림을 대칭으로 그릴 수 있는 모드예요. 제일 오른쪽에 작업 공간 선택은 화면 레이아웃을 미리 저장되어 있는 구성으로 변경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을 클릭하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기 위한 구성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구성을 저처럼 임의로 변경해서 새롭게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 도구 모음에서는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그림을 그릴 때 필수적인 중요한 것몇 가지만 보고 넘어갈게요. 먼저 제일 중요한 브러쉬 도구입니다. 브러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며 이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만 브러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그림을 그렸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면 브러쉬 도구가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다음은 선 그리기와 도형 그리기 메뉴입니다. 말 그대로 반듯한 선을 그리거나 원하는 모양의 도형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만화 템플릿을 만들거나 말풍선을 그릴 때 사용해주면 좋겠죠? 이건 선택 영역 사이즈 변경 모드인데요. 그림의 비율이 안 맞거나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해줍니다. 이건 포토샵이나 기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라데이션 툴입니다. 사용 방법은 툴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점을 찍은 상태로 쭉 옆으로 밀어주면 의도한 방향대로 그라데이션이 적용되고 효과를 반듯하게 넣고 싶으면 키보드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색상은 도구바의 그라데이션 메뉴에서 세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특정 영역을 선택한 상태라면 해당 영역에만 그라데이션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스포이드 툴은 알고 계시죠? 색상 지정 툴입니다. 단축키 P를 눌러도 되지만 컨트롤 버튼으로 더 자주 사용할 것 같네요. 페인트 통을 붓는 것 같은 모양은 너무나도 당연히 채우기 툴입니다. 선택 툴입니다. 도형 모양대로 선택할 수 있는 모드와 포토샵에서 익숙한 마법 봉도 좋은데 여기에 이 자석 툴도 꽤 좋더라고요. 매직 완드보다 더 세밀하게 원하는 부위를 정교하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른 상태로 쭉 따라가면 마치 자석처럼 외곽 라인에 달라붙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확대 축소의 돋보기와 캔버스의 위치 이동인 손바닥 툴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포토샵을 사용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꽤나 익숙한
아이콘과 기능들인 것을 알 수 있으셨을 거예요. 왼쪽 도구 모음의 모든 기능은 저마다 옵션이 있고 이걸 세부적으로 조정을 해줄 수도 있는데요. 사용하고자 하는 도구를 클릭한 상태로 오른쪽에 도구 상자의 툴 옵션 메뉴를 살펴보면 각 기능의 속성과 세부 값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러쉬를 선택하고 툴 옵션을 보면 손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손떨림 방지 기능인 브러쉬 스무딩 기능이 있고 최초에는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클릭해 볼까요? 도형 그리기를 클릭하니 툴 옵션에는 채우기와 외곽선 메뉴가 활성화되네요. 도형을 그릴 때 도형 안을 채울 것인지 외곽선을 브러쉬로 할 것인지 등의 메뉴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고자 하시는 각 기능의 세부 조정은 여기 이 툴 옵션 창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색상 선택 창은 좀 더 친숙한 모양인 네모로 바꿔줄게요. 왼쪽 상단에 이 아이콘을 클릭해주면 옵션 설정이 나오는데 여기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디지털 드로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레이어 기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 설명은 제 채널의 레이어 튜토리얼 영상을 보시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 눈에 보이는 기능만 빠르게 설명드리면 여기 눈 모양의 아이콘은 레이어를 활성화, 비활성화하는 기능이고요. 여기 레이어 미리보기 더블 클릭하면 바꿀 수 있는 레이어 이름과 이 열쇠 모양은 레이어 잠금입니다. 여기 이 알파 모양은 클리핑 기능이고요. 바둑판은 투명도 잠금 기능입니다. 아래 플러스 버튼은 레이어를 생성하는 버튼인데 기본적으로는 페인트 레이어가 생성이 됩니다. 보통 알고 계신 기본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속성 레이어는 여기 작은 화살표를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옆에는 레이어 복사 버튼, 레이어 위치를 위아래로 이동시킬 수 있는 버튼, 그리고 레이어 세부 옵션 키가 있네요. 제일 오른쪽에 휴지통은 레이어 삭제 버튼입니다. 자, 그럼 레이어에서 중요한 기능인 클리핑과 투명도 잠금, 그리고 크리타의 컬러라이즈 마스크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클리핑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특정 범위에 채색이 되어 있는 베이스 레이어에 추가로 생성되는 다른 레이어를 귀속시켜서 여기 베이스 레이어에 채색이 되어 있는 범위에만 추가로 채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보통 드로잉 프로그램이나 포토샵 등은 바로바로 클리핑 기능을 걸어주면 바로 아래에 있는 레이어에 자동으로 클리핑이 걸리는데 크리타는 좀 다릅니다. 여기 이 알파 모양이 클리핑 기능인데요. 이렇게 눌러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크리타는 그룹 레이어를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레이어들끼리만 클리핑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먼저 그룹 레이어를 생성을 하고 안에 추가 레이어를 두 개를 만들어줍니다. 이 그룹 안에 가장 밑에 있는 레이어는 베이스 레이어가 될 것이고 그 위에 생성되는 레이어의 알파 버튼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클리핑이 정상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좀 생소하고 귀찮은 절차라고 느껴졌는데 사용하다 보니 나름 레이어를 정리해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투명도 잠금 기능은 이 레이어 자체에서 채색이 되어 있는 영역에만 추가 채색을 할 수 있게 나머지 부분은 잠궈주는 기능이에요. 추가로 레이어를 계속해서 생성할 수 있는 클리핑과는 다르게 한 개의 레이어에서만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이 좀 어려운 부분은 있겠죠. 레이어의 마지막은 컬러라이즈 마스크 레이어의 기능입니다. 바로 자동 채색 기능입니다. 이렇게 스케치를 한 상태에서 바로 아래에 컬러라이즈 마스크 레이어를 생성하고 대충 여기는 이 색이다 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컬러라이즈 마스크 오른쪽 편에 동그란 버튼이 있는데 이걸 클릭해주면 스케치의 범위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스케치에 맞춰 색이 깔끔하게 채워집니다. 이렇게 채워진 예시가 미리보기 형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연필 버튼을 클릭해주면 깔끔하게 채워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수정할 곳이 없이 내 마음에 꼭 들게 채색이 되었다면 페인트 레이어로 변경한 뒤에 일반 레이어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브러쉬 프리셋입니다. 크리타에는 되게 많은 브러쉬가 있는데요. 최초에는 여기 All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브러쉬가 보이는 것이고 이걸 클릭해보면 각 주제에 맞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 태그는 새로운 태그를 만들거나 현재 선택한 태그를 삭제, 수정할 수 있는 옵션이에요. 그 옆에 조그만 버튼은 브러쉬 디스플레이 옵션인데 썸네일은 브러쉬 모양만 아이콘으로 볼 수 있고 자세히를 클릭해주면 브러쉬 모양과 명칭이 함께 보입니다. 여기 아이콘 사이즈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네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브러쉬를 따로 모아서 보고 싶을 때는 새로운 태그를 생성한 다음 원하는 브러쉬를 누르고 있으면 태그 메뉴가 뜨는데 여기서 선택을 해주면 해당 태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스케치에 필요한 연필 브러쉬는 가이드를 그릴 때 사용하는 펜슬 1 하드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펜슬 2 이걸 추천드리고요. 채색은 여기 베이직 3번 플로우와 베이직 5번 사이즈가 좋겠네요. 에어브러쉬는 여기 에어브러쉬 소프트를 사용하시고요. 지우개 브러쉬는 칼같이 지울 수 있는 이레이저 서클과 부드럽게 지울 수 있는 이레이저 소프트를 넣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세팅을 해두고 나중에 그림을 그리실 때는 따로 저장해둔 여기 태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브러쉬를 사용하면서 단축키 영어 E를 누르거나 위에 지우개 버튼을 활성화하면 바로 지우개 모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지우개 브러쉬를 불러오는 게 아니라 현재 사용하고 있던 브러쉬의 속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수채화 브러쉬로 채색을 하다가 지우개 모드로 변경을 하면 수채화 속성은 그대로 유지돼서 지워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지우개를 사용하시려면 여기 이 지우개 브러쉬를 클릭해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팁을 드리면 키보드의 슬러시 버튼은 바로 전에 브러쉬를 불러오는 버튼이라서 브러쉬를 사용하다가 슬러시로 지우개를 사용하고 다시 슬러시를 눌러서 브러쉬로 돌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좀 더 빠르게 작업이 가능하겠죠? 영어 E 버튼은 해당 브러쉬의 느낌으로 지우개를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각 기능의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일단 UI를 제가 사용하기 좋게 배치를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도 취향에 맞게 바꿔주신 다음에 여기 작업 공간에 저장을 해두시면 나중에 쉽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크리타 필수 설정 팁입니다. 일단은 설정을 하기 위해 설정 창으로 들어갈게요. 풀스크린 모드를 해제하고 메뉴바에서 세팅 그리고 크리타 설정을 클릭해줍니다. 첫 번째 설정은 아마 제일 궁금하신 부분이었을 텐데 팜 리젝션 기능을 위한 손가락 터치 입력 해제입니다. 현재는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면 브러쉬가 작동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옵션에서 제일 위에 제너럴 그리고 툴스를 클릭해 여기에 손가락 터치 페인팅 기능의 활성화를 체크 해제합니다. 그럼 더 이상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여기 터치를 활용한 캔버스 회전이 있는데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손으로는 확대 축소만 사용하는 것이 좋더라고요. 또 중요한 설정 중 하나가 자동 저장인데요. 여기 오토 세이빙을 체크해 주시고 시간을 설정해 주세요. 기본적으로는 15분마다 한 번씩 자동 저장하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백업 파일 설정도 해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 보면 실행 취소에 대한 옵션입니다. 여기 실행 취소 횟수를 설정하면 그만큼만 실행 취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못해도 30에서 50 정도는 해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키보드 단축키는 여기서 커스텀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기능 또는 그동안 써오셨던 익숙한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변경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퍼포먼스 창을 한번 살펴볼게요. 크리타의 성능 조정 옵션인데 메모리는 여기 제한하는 메모리 이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을 해두는 겁니다. 실행 취소 수압이라는 건 실행 취소를 100번을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기억하고 있는 메모리가 여기 설정해 놓은 것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임시 파일에 저장을 하고 메모리를 자동으로 비워준다고 하네요. 뭐 높게 설정해 놓은 것이 좋겠죠. 밑에는 파일 크기 제한입니다. 여기 설정해 놓은 것 이상으로 작업 파일 용량이 커지지 않을 거예요. 적당히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중요하게 살펴볼 것이 페인팅 할 때 초당 프레임 수를 제한해 주는 옵션이에요. 일단 우리는 응답 속도가 빠를수록 좋으니까 제일 높게 올려줍니다. 필압 설정은 자유롭게 해주세요. 저는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지난 크리타 소개 영상에서 탭키를 누르면 캔버스 전체 화면 모드로 작업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관련된 메뉴예요. 탭을 눌렀을 때 어떤 메뉴를 감출 건지를 선택하는 건데 최초에는 전부 다 클릭이 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메뉴를 가리고 캔버스만 보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굳이 이건 노출하고 싶다 하는 메뉴가 있으시면 선택을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S펜 에어 액션도 적용이 됩니다. S펜의 에어 액션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기능들인데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리고 한 바퀴 돌리고 할 때마다 실행되는 기능들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설정의 필수 기능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이제 주요 단축키를 알아볼까요?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Shift 펜으로 브러쉬 크기 조정, 탭으로 전체 화면, B로는 브러쉬, E로 지우개, 슬러시로 이전 브러쉬, 그리고 다시 슬러시로 현재 쓰던 브러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M으로 미러 모드, F로 채우기, 컨트롤과 R 버튼을 같이 눌러 사각형 선택 모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J는 원형 선택 모드입니다. 컨트롤 Shift A는 선택을 해제할 수 있고 컨트롤 T로는 선택한 영역을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T로는 이동을 할 수가 있죠. P 버튼은 스포이드인데 컨트롤이 더 좋습니다. 스페이스 펜은 캔버스를 이동시킬 수가 있고 숫자 4번, 5번, 6번은 회전, 1, 2, 3번은 화면에 맞게 조정, 컨트롤 G는 레이어, 그룹,
컨트롤 R2G는 그룹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I와 O로 불투명도를 설정할 수 있고 컨트롤 S로 저장, 컨트롤 Shift S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컨트롤 G 실행 취소, 컨트롤 Alt G 다시 실행, 컨트롤 N 새로 만들기, 컨트롤 O 열기, 배경색으로 채우기는 Backspace,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 붙여넣기는 현재 안드 버전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면 크리스탈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기에는 충분한 설명을 다 드린 것 같네요. 그림을 그리실 때 캔버스의 영역이 클수록 좋기 때문에 탭키를 눌러서 캔버스를 전체 화면으로 하고 키보드 단축키와 팝업 팔레트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럼 브러쉬 태그, 키보드 단축키와 레이어 기능을 활용해서 간단한 그림을 하나 그려보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그룹 레이어를 생성해줍니다. 해당 그룹에 각각의 베이스 레이어를 생성해서 채색을 해주고 그 위에 클리핑을 위한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해서 명암 등을 추가적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보니 뭐 별로 어렵지 않죠? 크리타가 아직 정식 발매되지 않아서 빠른 시일 내에 좀 더 태블릿에 맞춰진 UI와 기타 버그를 수정해서 정식 출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태바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